자, 방탄소년단에게 2016년은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였죠. 정규 2집 뉴스 앨범으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앨범 차트 26위, 전세계 98개국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한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. 자, 가운데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포즈 먼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안녕하지 마시고요. 예, 좀 유니크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하나 둘 셋. 좋습니다. 예. 자, 가운데 봐주시고요. 자, 좌측 한번 봐주세요.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. 예. 자, 방탄소년단입니다. 멜로디 어워드 더 비기닝. 예. 방탄소년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이크 넘겨주시기 바라겠고요.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? 아, 반갑습니다. 예. 일단 박수 세 번 시작. 자, 자, 네. 자.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6위를 네. 기록을 하셨어요. 이게 굉장히 뜻깊은 게 뭐냐면 역대 한국 가수 최고 성적이에요. 예, 그만큼 많은 우리 팬들이 사랑해 주신 것 같은데요. 우리 해외 팬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우리 윤기 씨, 아, 휴가 씨. 네. 아, 네. 저희 아무래도 저희 해외 팬 여러분들과 또 한국 팬 여러분들이 저희 방탄소년단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.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또 저희 이제 또 곧 투어를 시작하는데 네. 저희 보답하고자 멋진 무대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방탄만의 멋진 퍼포먼스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? 네. 그렇습니다. 깜짝 놀랄만한 퍼포먼스 있나요? 있을 겁니다. 있을 겁니다. 네, 직접 알겠습니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방탄소년단의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자, 잠시 후 함께할 7시 멜로디 어워드 시상식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자, 이어서 멜로디 어워드 더 비기닝을 찾아주신 분은.